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세계 식량 계획 WFP,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불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반도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산을 확인을 하고 오는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